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NH투자증권 ECM본부 김준권입니다. 뭐, 최근 이 IPO 공모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. 뭐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이제 뭐, 이 현재 어려운 거는 맞지만, 좀 보다 좀 차분한 시선으로 지금 어려운 게 맞나? 아니면 진짜로 어렵다면 얼마나 어려운가? 뭐,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건가? 뭐,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최근 IPO 시장 통계를 보면 이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그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통계는 어떤 공신력 있는 뭐 시장 데이터라기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뭐 수기로 모은 데이터이니까 뭐 그냥 트렌드 정도를 보는 게좀 맞다 뭐 이런 점을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2022년을 보면 이 화면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약한 15조 5천억 정도가 공모되는 시장이었습니다. 역대 2위급의 이 시장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. 그래서 이런 점만 보면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건지 뭐 이게 좀 실감이 잘안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뭔가 어렵다고 할 때는 뭐이 과거에 비해서 뭐 비근한 이제 뭐 가장 가까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나빠졌을 때 이제 뭐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지만 올해의 시장 규모는 2017년 뭐한 8조 원 공모를 했던 시장에 비해서도 약한두배 정도 뭐이큰뭐 이런 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에 비해서 시장의 그이 센티멘트는 그 작년과 달리 굉장히 많이 침체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규모가 좋았던 데 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각각의 이 딜에 있어서 이제 수요 예측을 했을 때그 수요 예측 그 결과, 수요 예측 결과라고 하면 아예 수요를 매칭을 하지 못해서 이제 뭐 철회가 되거나 뭐 하단 미만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거나 혹은 상단을 초과한 수준에서 이제 뭐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각각을 건수로 이 기재를 한 것인데요. 보시면 2021년하고 비교하면 2021년의 경우에는 뭐이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약한 공모를 수요 예측을 진행했던 85%의 회사가 공모가 밴드 상단이거나 혹은 그 이상에서 가격을 결정한 데 비해서 22년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상단 이상에서 가격을 결정한 비중이 한 52%인데 비해서 하단 미만에서 가격을 결정한 게한 40%로 올라와 있습니다. 이것은 2021년에 비해서도 이제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2017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8조 원 정도로 이게 공모 규모가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물량 부담이 컸었고 그래서 이제 하단 이하에서 가격 결정된 비중이 높았던 해였는데 그때 36%에 비해서도 올해가 좀더 높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잘 아시는 시장에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시장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이제 뭐 연초에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이제 뭐약한 13조 가까이 되는 뭐 이런 규모였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을 많이 이제 왜곡시키는 뭐 이런 그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약한 3조 원 정도가 올해 이제 뭐 공모된 시장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이 과거 수준에 비하면은 이제 뭐 2018년이나 19년 뭐요 정도 수준과 이제 뭐 유사한 정도가 아니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2021년과 22년이 이제 뭐 이게 정상적인 규모였냐? 여기서부터 이제 뭐 다시 그 질문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. 이것은 아무래도 이 초저금리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.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뭐좀더 냉정한 그런 평가이고, 지금은 이제 이그 초저금리 상황을 완전히 그 벗어난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, 뭐 과거, 뭐 우리가 보면 한 2012년부터 2022년까지를 보면 한 평균 4조 원 정도가 공모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IPO 시장이었는데요. 앞으로 2023년 이후의 시장은 그 4조 원 전후의 그 과거 시장으로 이제 뭐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냉정한 뭐 시선이 아닐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12년, 13년 이때가 이제 뭐한 1조 원, 1조 3조 원 정도 시장을 기록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돌아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. 이때는 이제 뭐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이제 뭐 상장 개업수가 31개, 42개 뭐이 정도밖에 안 됐었고 일단 이때 이렇게 이제 뭐 상장 기업 수가 적었던 것은 뭐 지금처럼
특례 상장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확대되지도 않았을 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 코스닥 시장도 일단 이제 뭐 이 그 어떤 그 요구되는 기준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때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형성되는 뭐 이런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뭐 아까 앞에서 이제 뭐이 전체 시장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. 이 전체 시장 데이터가 그럼 과연 정확하게 이 투자자들의 이제 뭐 센티멘트를 반영을 하고 있는가? 이곳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문점을 가졌고요. 그래서 혹시 공모 규모가 큰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겠죠.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대형 딜들이 많이 이제 뭐 드랍이 되거나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이러한 규모의 딜들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왜곡되는 것은 아닐까? 뭐 이런 의심을 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의 그 딜들이 어느 정도 공모 규모였었고, 그래서 어느 정도 공모 규모의 딜이 이제 뭐 가장 일반적인, 즉, 표준에 가까운 공모 규모였을까, 이것을 한번 따져봤는데요.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, 그 각각 100억 이하부터 1000억 초과까지 구간별로 잘라서 공모 규모를 쭉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0억에서 300억 정도, 요 정도 사이즈의 딜이 이제 뭐 연도별로 어느 구간을 보더라도 이제 뭐 가장 많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00억 이하의 딜이 이제 뭐 가장 개수가 많은 그 딜이라서 연도별로 보면은 이제 이 100억 이하의 딜들이 그 수혜 측 혹은 청약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보면은 이제 뭐 시장의 센티멘트를 좀더잘알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해서 전 구간을 이제 뭐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결론만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표준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이제 이 100억 사이즈의 그 10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즈의 공모 규모의 역대 수혜 측 경쟁률과 청약 경쟁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일단 2011년부터 시작해서 이 수혜 측 경쟁률과 청약 경쟁률이 공통적으로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이다가 올해 급격하게 낮아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조짜리 공모 규모라든가 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경쟁률이 뭐이그뭐 청약 증거금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제 뭐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보는 것이 이제 뭐 가장 뭐 시장의 분위기를 잘볼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100억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뭐 급격하게 낮아진 걸로 봐서 2020년, 2021년과 같은 이제 뭐이 센티멘트는 이제 제거가 되고 거의 한약 대략 2014년부터 2019년 정도까지 이어졌던 뭐이 트렌드로 이제 뭐 다시 복귀를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수요 측 경쟁률은 이제 뭐 여전히 18년, 17년, 16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것보다는 청약 경쟁률이 좀더이그 센티멘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뭐 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지만 대략 한 2019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이 수요 측에서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뭐, 풀 수량을 이제 뭐, 신청을 하는 이런 트렌드가 나타난 게 대략 한 2019년부터이고, 그러한 관행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보면, 이런 청약 수혜 측 경쟁률보다는 아무래도 청약 증거금을 50%에 달하는 청약 증거금을 내고 있는 이 수혜 측 경쟁률, 청약 경쟁률이 이제 좀더 정확한 센티멘트다,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그러면 지금 올해의 이 표준 사이즈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대략 15, 16, 17년, 18년, 19년, 요 정도 수준하고 이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뭐이그 올해의 평균적인 센티멘트, 그리고 내년 이후에 예상되는 센티멘트는 뭐 2020년, 21년에 비해서는 이제 뭐이그 현저히 떨어지지만 그 이전 과거 수준 정도가 될 것이다.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.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아직 선결돼야 되는 문제는 이제 뭐 공모 가격이 조금 더이그 시장 눈높이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그이 공모주 수익률을 따지면
뭐 어느 기간에 상관없이 수익률만 놓고 보면 뭐 무조건 플러스가 나게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수익 측 그 뭐 첫날 호가 시스템 자체가 90에서 200% 사이에서 호가를 하게 돼 있는 데다가 즉 바이어스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. 그리고 일부 이 그 수익률이 그 굉장히 높은 종목들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다 그래서 묻혀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뭐 상장일 당일날 혹은 1개월, 3개월, 6개월 기간 동안 오른 그 개수가 몇 개고 내린 개수가 몇 개냐 이거를 카운트하는 게 이제 좀 더 정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예상하다시피 올해가 가장 퍼포먼스가 좀 낮은 해였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이 2011년부터 볼 때 평균적으로 보면 10개 회사가 상장을 하면 대략 한 7개 정도가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한 68% 정도 첫날 당일 기준으로 68%가 상장을 했고 1개월, 3개월, 6개월을 보면은 약 한 50%대 뭐 요 정도만 이제 뭐 이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이 그 2020년, 21년에 높았던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이 새로 바뀐 환경에 맞춰서 낮아지고 있는 그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투자자들한테 메리트를 줄 만큼 이제 충분히 낮아지지는 않은 뭐 이런 상태가 아닐까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가격에 대한 조정은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뭐 이 그 전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지금부터는 이제 뭐 전체 이 그 트렌드라 그럴까요? 뭐 섹터별 트렌드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. 뭐 올해 특히 작년과 올해를 지나면서 섹터 구성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제 전체 상장 종목에서 18, 19, 20 이 3개년을 보면 그 크게 봐서 이 바이오 또는 이제 헬스케어 이 섹터가 구성하는 비중이 한 5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30% 그리고 올해 20% 뭐 이 정도로 감소한 데 비해서 뭐 이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업종들이 이제 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. 뭐 이게 이제 이 섹터 구성상에서 일단 뭐 이 차이점이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런 트렌드는 아무래도 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제 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뭐 이게 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요. 내년 2023년 이후에는 여기서 아마도 한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섹터들이 이제 좀 더 추가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트렌드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 퍼포먼스라든가 또는 상장 심사 승인율 뭐 이런 데 좀 영향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9페이지는 이제 뭐 최근 심사 동향과 관련된 상황인데요. 뭐 해마다 전체 상장 심사 승인율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각 트랙별로의 심사 승인율을 보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체 상장 심사 승인율이 80%에 비해서 일반 상장, 일반 기업 상장 트랙으로 올라온 회사들은 한 87% 상장 심사 승인율을 보이고 있고 뭐 과거 10년간 평균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에 비해서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한 60% 정도로 이제 뭐 이 과거에 비해서 그 현저히 낮은 심사 승인율을 보이고 있고 뭐 그 이외에 기술 특례 상장에서 그 소부장 트랙이 따로 있는데 그 소부장 트랙을 분리해서 놓고 보면 소부장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 100%의 심사 승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심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이 미승인을 받는 뭐 이런 회사들을 보면 유형이 과거와 다르지 않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부 통제 이슈 중에서는 이제 특히 최대주주 특수 관계인들과의 이제 뭐 이 거래 관계라든가 그 지분 관계 뭐 이런 데서 이제 미승인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이제 사업성과 관련된 뭐 이런 데 이제 뭐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소부장 같은 경우가 특히 심사 승인율이 높았던 것들은 이런 이제 뭐 심사 기조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미래의 어떤 매출이나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시성이
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이제 뭐 감안을 하면 뭐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 뭐 이쪽 섹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심사 승인율 그와 별개로는 이제 심사 기간에 관한 사항인데 올해 이제 뭐 이슈가 됐던 게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.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. 사실 중간 값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90일 정도, 원래 이제 상장 규정상에는 45 영업일이라고 기재가 돼 있으니까 두 달 정도가 맞는데 한 90일 정도로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. 이거는 이제 상장 심사 청구 기업 수가 이제 너무 많은 것도 이유가 되고, 과거와 달리 2010년 이전과 달리 요즘에는 심사 기간 중에도 이제 뭐 이 개선 기간을 부여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심사 승인을 내주는 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심사 기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이유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특히 그 뭐 특례 상장 트랙에서도 이 심사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그 뭐 지금 현재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술 기반 기업들이 평균 139일로 가장 높은 그 긴 그 심사 기간을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소부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104일 뭐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뭐 택하고 있는 테슬라 트랙 같은 경우에도 한 102일 뭐 요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 중간값에 비해서 같은 특례 상장이라도 어떤 이제 뭐 이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심사 기간이 길거나 하진 않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은 내년에도 이제 일단 뭐 예정되어 있는 혹은 예상되는 빅딜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마 2023년, 2024년까지 예상되어 있는 빅딜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12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. 뭐, 이 중에서는 이제 뭐 일부는 그 조단위 이상의 공모가 될 수도 있는 뭐 이러한 딜들도 이제 뭐 다수 있다.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혹시 내년 이후에도 이 그 주식시장이 뭐 물량 부담에 이제 뭐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회사들 중에 상당 부분은 과거에 이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밸류션이 대단히 높았던 시절에 이제 대단히 높은 밸류로 이제 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그 이 공모 가격으로 그 밸류에이션을 맞출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시점이 내년 내후년보다는 이제 뭐 그 이후로 조금 더 이 그 연기될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이시고 있고 특히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빅딜들이 이제 뭐 이 그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많은 이제 수요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올해 시장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다른 빅딜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해외 수요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예 없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. 그것은 이 해외에서도 IPO 시장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올해 몹시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해외 주요 시장에 IPO 시장이 내년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한은 뭐 해외에서의 유입되는 이제 뭐 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기대하기가 조금 다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그 특례 상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. 올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펙이 되게 많이 상장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. 근데 이 스펙이 많이 상장된 것은 맞지만 현재 이 그 뭐 아직 그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한 상태로 상장되어 있는 개수를 보면 뭐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맞지만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한 67개가 상장이 돼 있어서 2025년부터 지금까지 그 트렌드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요.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냐? 그래서 이 보여지는 화면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17년, 18년으로 가면 스펙이 상장되고 나서 합병 신고서가 제출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과거에는 2년 내지 2년 반이었는데 올해의 경우를 보면 0.4년, 뭐 한 5, 6개월 정도 된다는 얘기죠. 5, 6개월 만에 합병 신고서가 제출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이제 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특히 하반기 이후에 공모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모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이제 회피하고자
합병을 이제 뭐 선택하는 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최소한 이러한 트렌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, 뭐이그 공모시장의 센티멘트가 뭐 회복되지 않는 한은 스펙이 당분간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는 과거와 달리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하는 이제 업종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. 뭐 이런 점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.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 합병이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가 더러 발생을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고 올해의 경우엔 특별하게 스펙의 합병 주총에서도 이제 뭐이그뭐 부결이 되는 뭐 이런 사례가 이제 뭐 발생을 그 최초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요.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. 이것은 그만큼 이제 스펙 합병의 경우에도 스펙 주주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고 있다.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이 스펙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